재외 선거를 앞두고 남가주에서 자생적으로 결성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단체들이 재외 선거에서 한인들을 투표권 행사를 확대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참여단체들은 한국의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참정권에 관한 공식 의견을 회답지를 통해 답변을 모을 예정입니다. 회답지의 질문사항은 우편투표 허용을 비롯해 인터넷 등록 허용, 순회투표소 설치, 그리고 투표소 확대 문제의 찬성 아니면 반대하냐는 질문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이분들도 찬성으로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앞으로 노력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천연합회의 김한우 회장님도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과 관련한 법 개정을 할 물리적 여유가 없어집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되는 회답지 마감 날짜는 오는 17일까지로 정하고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회답지는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지는 회답지를 통해 의원들이 해외 참정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행동에 대해 압박을 넣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972년 소위 통일주체 국민회의법에 의해서 선거권이 박탈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재외국민의 그 주권과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 성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LA를 방문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우편 투표 등의 이슈를 질문했을 때 정확한 답변 없이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도 우리가 그들의 생각과 정치 계획에 관해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 해외 한인 유권자들이 재외선거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방식 확대를 촉구하는 일에 이번 회답지가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